자, 87회 이런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쟁호제표의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쟁호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예, 경영진에게 있죠. 이건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경리가 장부를 엉망으로 작성을 해도 최종적으로 결재한 사람 누구다? 경영진이니까 당연히 경영진한테 있는 겁니다. 자, 재무제표. 우리 재무제표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이죠. 그렇죠? 네, 다들 알고 있죠. 자, 얘는 뭐라고요? 재무상태, 경영성과, 즉 재무상태표에서는 재무상태 맞죠? 그다음에 손익계산서에서는 경영성과, 현금흐름표에서는 현금흐름, 자본변동표에서는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물론 주석이라고 또 하는 것도 하나 있는데 제가 지금 빠졌지만 아무튼 맞는 말이니까 이것도 옳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을 먼저 볼게요. 4번 주식회사의 잉여금은 우리 주식회사의 자본파트에서 배웠죠. 누구?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이 뭐다? 자본잉여금이고요. 손익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은 이익잉여금이었죠. 두 개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자, 3번이 왜 틀렸을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라고 할지라도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하다면 맞죠? 어떻게 한다?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요 얘기 조금 해볼까요? 자, 우리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요, 구분 표시할 수 있고 통합 표시할 수 있는데, 구분 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그 항목이 있어서 중요한 항목의 경우에는 뭐다? 구분하여 표시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같은 채권이라도 그쵸? 매도가는 채권하고 만기 보유 채권은 보유하는 목적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뭐다? 얘들은 보유하는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어떻게 한다? 이 둘은 구분하여 따로따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쵸? 하지만 통합 표시는요.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다? 통합하여 표시하는데 가장 이제 간단한 예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죠. 그러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보고할 때 어떻게 해요? 성격이 유사하니까, 그쵸? 유사하고 또뭐 현금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뭐다? 통합해가지고 표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이제 현금성 자산에는 뭐 당좌액은, 보통액은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등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통합하여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뭘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2번입니다. 다음 중 제조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순서로서 올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 기초정보관리에서 혹시 이거 기억나시죠? 자, 쌤이 수업했던 거. 그렇죠. 우리 관련 재무제표 요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뭐 처음에 1번 문제에서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조원가 명세서에 수선비를 뭐 잘못 입력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걔를 고치고 나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확인하고 얘를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쪽하고 맞추고 그다음에 손익계산서에 단기 순이익은 잉여금 적용계산서하고 맞추고 잉여금 적용계산서에 이익잉여금은 재무상태표하고 맞추었죠.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었어요? 이게 1, 2, 3, 마지막 종착역이 4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재손이표, 재정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적용계산서, 재무상태표 순으로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이거 재손이표, 요거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재손이표, 재 기억이죠? 기억, 재, 그다음에 손, 이, 표. 그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이네요. 다몇 번?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3번입니다. 자, 3번은 여러분들 보기 전에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자, 3번의 경우에는요, 우리 교재에서 그 물가 상승 시에, 그쵸? 기말 재고액과 매출원가와 매출총액과 법인세 비용 요 크기 순서를 꼭 암기하라고 했죠. 자, 크기 순서가 뭐였습니까? 자, 매출원가 얘만 좀 다르고요. 나머지는 똑같죠.
그쵸? 그래서 매출원가만 좀 달라요. 매출원가만 반대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키말 제고하고 매출총액하고 법인세 비용은 크기 순서가 선입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이동, 총평균, 구입산출. 그래서 선이총부. 뭐 가나다라바바 사아 자차카타파 이렇게 기역면 디귿 순으로 외우면 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매출원가만 뭡니까? 후총이산이었죠. 거꾸로였죠. 자, 그리고 기말 재고액이 커지면은요, 매출원가는 하락하고, 그러니까 기말 재고액이 커지면 매출원가는 하락하고 매출총익은 증가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수업 시간 때다 얘기한 거니까 자, 이거 한번 참고를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아, 참, 문장 읽어보죠.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게 무엇이냐? 1번. 후입산출은요, 실제 물량의 흐름과 일치하는 평가 방법입니다. 틀렸죠? 답몇 번? 1번입니다.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하는 평가 방법은 누굽니까? 네, 선입선출법이에요. 이거 좀 외워주세요. 자, 2번, 3번, 4번은 맞죠? 그럼 2번은 뭐예요? 선입선출법 적용하면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니까 항상 나중에 들어온 게 기말에 팔리지 않거나 말겠죠. 그래서 기말 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가 되는 겁니다. 3번,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선출법 적용하면, 그쵸? 평균법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매출원가가 적게 계산됩니다. 볼까요? 물가 상승 시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물가가 상승할 때요. 선입이 제일 작죠. 그러면 선입이 제일 작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선입보다 크겠죠. 그래서 뭐다? 평균법에 비해서 선입이 적게 계산된다. 맞는 말이죠. 자, 총평균은 기초와 단계 매입한 상품에 대해서 평균 단위당 원가로 기말 재고자산의 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뭐, 무슨 말인가 하면요. 기초 포함해가지고 단계 매입한 모든 상품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그렇죠. 전부 다그 단가를 하나의 단가로 맞추는 거다. 그 얘기죠.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요거 1번이에요. 4번. 다음은 서초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지출 내역입니다. 서초의 재고 상태표에 계산될 개발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자, 그럼 봐봐요. 개발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여러분, 개발비를 자산으로 공개한다는 거는요, 개발 단계에서 발생된 거란 얘기죠. 근데 거기에 포함하지 않는 게 뭐냐, 이름으로 쓰니까 얘는 다른 말은 뭐예요? 그렇죠. 연구 단계에서, 잠시만요. 연구 단계에 속하는 게 뭐냐? 지금 근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럼 연구 단계에 속하는 것만 골라내시면 그게 답입니다. 자, 이 문제는 풀려면 약간의 설명이 좀 필요한데. 자, 우리 개발비는요, 혹시 선생님 수업 시간 때 R&D라고 하는 말, 요거 기억나세요? R은 리서치, D는 디벨롭, 연구 단계, 개발 단계. 얘기했죠? 그래서 연구 단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하세요. 경상의 연구개발비, 개발 단계에서는 자산 처리하세요, 개발비 이렇게 공개합니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연구 단계이냐 개발 단계이냐 애매모호하다면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공부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 이 문제는 연구 단계라고 개발 단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저는 솔직히 이 문제를 전산의 강사님들이 이 문제를 갖다가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너무 지엽적이고 좀 너무 깊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전산의 시험 문제에서까지 나오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시험을 쳐서 맞춘 사람들은요 거의 아마 찍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보통 이 문제는 수업을 잘안 하십니다. 저도 그렇고요. 자, 하지만 이제 나왔으니까 한번 알아나 보자. 그래서 자, 이 문제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은요. 자, 여기에 너무 시간을 뺏지 마시고 그냥 스킵해 버리세요. 아시겠죠? 이거는 좀 말장난에 이제 그런 가까운 문제이기 때문에 말을 좀 꼬아 버리면은요.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출 수 있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요. 좀 맞추기가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간 소비하지 마시고 그냥 과감하게 스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연구단계는 뭔가면은 우리가 어떤 신제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제품을 만들 건지 탐색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다?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런 지식을 얻거나, 그런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한 어떤 대안을 탐색하고 평가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뭐를 우리가 만들어야만 돈이 될까? 맞죠? 그런 걸 이렇게 좀 선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런 단계에서 어떻게 했다? 내가 드디어 이제 뭐다? 얘를 한번 만들어 보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작업에 들어가고 설계하고 제작하겠죠. 자, 그런 단계가 바로 뭐다? 개발 단계예요. 그래서 연구 단계에서 선정된 어떤 안을요, 적용해 가지고 그 적용된 제품을 이제 드디어 만드는 단계가 개발 단계가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설계나 제작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설계나 제작을 하기 전이냐, 그것만 여러분들 좀잘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바로 뭔가면은 답은 4번입니다. 자, 누구 가고 바하고 마가 되는 거죠. 왜? 어떤 제품을 만들 건지 가는 뭐예요? 연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는요. 그렇죠? 어떤 제품을 만들기 전에 뭡니까? 드디어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될 기계장치를 구입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설계나 제작을 하는 단계가 아니고요. 그 전에 우리가 그에 대한 설비 자산들을 뭐다? 이렇게? 그렇죠. 구입하는 그런 단계죠. 이런 단계도 연구 단계로 보겠대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제품에 대한 여러 대안을 뭐다? 탐색 평가하는 비용.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어떤 제품 만들까? 맞죠? 그걸 찾고 있는 그런 비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뭐다? 연구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가, 다, 마가 연구 단계이고요. 그럼 나하고 라는 왜 여러분들 개발 단계일까요? 지금 만들고 있죠. 나는요. 그렇죠. 설계 제작 비용. 그러니까 설계 제작 들어가면은 개발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는요. 개발 활동에 사용하는 기계 장치의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기계를 사오는 거는 여러분들 기계를 사왔던 거에 대한 최종원가는 뭐다? 하나의 이제 연구 단계가 되겠지만, 이 기계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기계를 이제 사용을 하면서, 개발을 하면서, 그때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는 뭐다? 개발비로, 개발 단계에서 이제 발생한 것으로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조금 어렵다, 그쵸?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자본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종류를 보도록 하죠. 자, 자본은 자본금, 자본금융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누계, 이익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거 다 외우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본금은 여러분들 그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자본이, 아, 참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이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다. 뭐 그런 얘기 했죠.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자본금의 금액을 분기할 때는요, 어떤 금액으로? 그렇죠. 발행주식소에서 일주당 액면금액으로 이제 우리가 곱합니다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상법에 나와 있는 법정 자본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이 있는데, 자본잉여금은 선생님이 그 자본거래이익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했습니까? 주감자 이렇게 외워달라고 했죠. 맞죠? 물론 기억이 안 나면 그 전산에 있는 요 계정과목 및 적용 등록에서 뭐 우리가 이제 뭐 자본잉여금에 대해서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뭐 여기에서 종류가 나오고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문제를 좀 빨리 풀려면요 또 암기를 할수 있는 거는 좀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발행총액은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자본거래이익이죠. 그 자본거래이익을 이제 자본잉여금이라고 하죠. 근데 자본거래에서 손실이 날 때는요, 자본조정항목으로 넣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발행총액의 반대가 할인발행차감이었고요. 그다음에 감자차익의 반대가 감자차손이었고요. 자기주식처분이익의 반대가 자기주식처분 손실이었죠. 그래서 주감자, 주감자인데, 자기 주식을 처분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구입하게 되면은 자기 주식이 들어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산처럼 볼수 있지만 자산이 아니고 얘도 자본입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또 자본 조정 항목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감자, 자주감자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기타 포괄 수익 누계획은 세 가지가 있었죠. 어떻게 외웁니까? 매파, 그쵸? 매파. 특히 이 매도가능 증권 같은 경우에는 쌤이 매도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은요, 단기 매매 증권과는 달리 수익과 비용이 아니라 자본에 속한다고 했죠. 기타 포괄 손익에 속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나 손실은 수익과 비용이기 때문에 IS 손익계산서에서 보고가 되지만 매도하는 증권에 대한 평가 이익과 손실은 수익과 비용이 아니고 기타 포괄 손익이기 때문에 얘는 재무상태표에 자본에서 여러분들 표시가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해가 해외사업 환산손익. 그다음 파는요, 이게 이름이 길죠. 길어서 잘못 외우니까 그냥 파생상품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된다고 했죠. 오케이. 그리고 이익여금은 법정 이제 이게 법적 적립금인데 적립금이 미안해 못하네요. 기억입니다. 네. 자, 법정 적립금하고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이 있고 미처분 이익여금이 있죠. 자, 법정 적립금은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법적으로 이제 적립하는 거죠. 그렇죠? 강제로 적립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선생님이 자, 적립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적립하는 최소의 금액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적립할 때 최소 금액이 누굽니까? 현금 배당의 몇 프로? 10%만큼을 적립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어디에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해야 돼요. 자, 임의적립금은 우리 회사가 마음대로 적용하는 거고요. 미처분이익여금은 이제 적금을 다 하고 나서도 남아있는 이제 잔잔한 금액들. 그런 것들을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고 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다음 연도로 2월 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 입장에서는 뭐 정기에서 넘어온 2월 이익잉여금이다 그렇게 이제 불러주기도 합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본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그러면 이제 5번은 옳지 않은 거 묻고 있죠. 자, 1번 자본금은 발행한 주식의 액면 금액에 발행 주식수를 곱하여 결정된다. 액면가 곱하기 발행주식수 맞는 말이죠. 2번 자본은 기업 소유주인 주주의 몫으로서 자산에서 벌어져 부채를 차감한 것이다 맞는 말이죠. 자, 3번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은 자, 쌤 방금 얘기했죠.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을 쌤 방금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으로 얘기했죠. 걔는 자본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가 아니고 어디에 그렇죠. 재무상태표에 반영되는 거죠. 근데 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의 미실현 손익이라고 하는 것이 평가 이익과 손실 말하는 거예요. 그 매도가능증권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럼 걔는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평가 이익이나 손실은 어떻죠? 수익 비용이 아니죠. 근데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미실현 손익의 성격을 가진 항목으로서 이까지는 좋았는데, 그렇죠? 얘는 단기 순이익에 반영된다. 아니죠. 단기 순이익에 반영된다는 얘기는 수익과 비용으로 취급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닙니다. 얘는 뭐죠? 수익과 비용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자본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됩니다. 틀린 것은 3번이 틀린 거예요. 자, 4번에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구분 표시한다. 방금 선생님이 보여드렸던 이 표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쵸? 네, 정답은 3번입니다. 6번. 다음 중 자본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자, 자기주식은 자본조정 항목이 맞죠?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은 쌤이 방금 여기 5번 문제에서 풀었죠? 얘는 뭐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 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은 처음 보죠? 그럼 넘어가요. 4번은요. 자본 조정이 맞죠? 자, 우리 그러면 이 문제 풀때 기억합시다. 우리가 3번은 처음 보죠? 3번은 이제 여러분들 옵션에 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솔직히 우리 전산회계 과정에서 배우는 부분은 아마 아닐 거예요. 거의 모든 강사님들이 주식매수 선택권에 대해 가지고 그 뭐냐,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모른다. 그러면은 1번과 2번과 4번에서 뭐다 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이 사지선다형을 다 이해해야만 문제를 풀수 있다.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1번, 2번, 4번에서 답이 2번 나왔으니까 그냥 2번 찍고 다음 문제 풀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7번입니다. 자, 다음 중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손익계산 작성 기준에서 뭐 이런 걸 배우진 않았지만, 자, 보세요. 자, 수익은 실현주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쌤이 하나 적어드릴게요. 자, 우리 수익과 비용은요, 원칙, 발생주의예요, 그렇죠? 발생주의. 발생주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 연도에 발생한 만큼을 기록하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수익 같은 경우에는요, 실현주의를 또 따라갑니다. 무슨 소리냐? 수익은 실현이 된 수익, 그러니까 실현이 가능한 수익에 대해서만 분개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쌤, 비용은 왜 실현주의가 없습니까? 비용은 실현주의가 없는 이유가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상치를 분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추계액이라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그 감가상각, 그다음에 대손충당금 맞죠? 자,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확한 금액을 분개하는 것이 아니고 맞죠? 어떤 추계액, 예상치를 분개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현주의가 아니고 발생주의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요, 보수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수주의. 보수주의 같은 경우에는 비용은 뭡니까? 비용은 가업적이면은 많이 분개하는 거잖아요. 즉이 말은 뭐죠? 예상이 되는 비용도 분개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수익은요, 수익은 예상이 되는 수익을 분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수익은 무조건 뭐다? 보수주의에 의해서 수익은 좀 작게 계산하는 게 좋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예상치를 분개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 수익과 비용은 그리고 여러분들 그 금액을 표시할 때 어떻게 한다? 예, 총액으로 뭡니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예, 총액이라는 얘기는 이제 순액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순액이. 그쵸? 자, 순액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얘기가 적어놨는데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1번. 수익은 실현주의 기준으로 계산한다. 맞는 말이죠. 자, 2번. 비용은 수익비용 대응원칙을 적용한다. 여러분, 수익비용 대응원칙 기억나시죠? 어떤 수익이 발생한 그 연도에는요, 그에 따른 비용도 같이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물건을 팔잖아요. 매출액. 그럼 매출액이라고 하는 수익이 나오면은요, 그에 대한 비용은요, 그렇죠. 매출 원가라고 하는 비용이 그 기간에, 발생된 기간에 대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에서 쌤이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수익과 비용은요, 순액이 아니고 뭐라고요? 총액을 기재함으로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몇 번? 3번이 답입니다. 순액이 아니고 총액이에요. 자,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준은 발생주의가 원칙이다. 발생주의가 원칙이었죠. 네, 요거는 조금 외워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암기할 수 있는 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8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상품의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뭐 공식 외워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T자 계정으로 풀어도 괜찮고. 자,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우리 그 매출 원가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그려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쵸? 그래서 상품은 차변의 창구니까 차변에 뭐 기초 상품이 있고요. 거기에서 순매입을 더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팔아버리면 대변에 뭐가 되는 거예요? 매출 원가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얼마냐 묻고 있는 거죠? 팔고 나온 것들은 기말 상품 재고 얘기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박스를 그려놓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푸는 것이 좀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 연도에서 팔고 남은 게 넘어온 게 얼마입니까? 팔고 남아가지고 넘어온 게 3만 원이죠? 기초 상품. 맞죠? 그래서 요 금액이 어디로 흘러오면 되는 거고요. 자, 이게 모자라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또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럼 순매입은 총매입에서 에너지 환출을 빼야 되는데 에너지 환출이 없죠? 그러면 총매입이 뭐가 된다? 순매입이 되는 거지 뭐. 그렇죠.
그럼 팔아버리면 매출은 가고 팔고 나면 나오면은 기말인데 기말이 여기 만 원이 있네요. 그렇죠? 그럼 요만 원을 어떻게 한다? 그대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거 더해서 만원 빼면은 답이 나오겠죠? 근데 답이 안 나오네요. 왜? 153만 원에서 만원 빼면은 152만 원인데 152만 원이 없죠? 답이 왜안 나올까? 그렇죠. 매입시에 운반비. 이게 별표예요. 매입시에 운반비는 매입에 포함하죠. 맞죠? 그래서 이 5만 원도 어디로? 순매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금액에서 만원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150만 원에서 5만 원 더 하니까 155만 원. 저번 연도에서 넘어온 거 3만 원. 그럼 158만 원이네요. 만원 빼면은 157만 원. 답몇 번? 4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매출원가는요, 4번이 되는 겁니다. 157만 원입니다. 자, 이제 9번부터 원가회계가 되겠네요. 잠시 한번 원가액에 대한 내용들 요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원가액의 문제 풀기 전에는요 무조건 이곳 더 외워보도록 합시다. 첫째, 원가는 발생 형태에 따라서 물러난다. 재료비, 노비, 재료용비. 추적할 수 있으면요 직접비, 없으면 간접비 추적 가능성. 자, 원가 형태에 따라서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죠. 자, 그리고 기초원가를 뭐라고 합니까?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농업비. 가공원가, 다른 말로 전환원가라고 하죠. 자, 얘는 한마디로 뭐다?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예요. 그럼 직접 재료비 제외하면 누가 나와요? 직접 농업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가 남죠. 그래서 한 번씩 뭘 물어봅니까? 기초원가에도 속하고 가공원가에도 속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누구? 직접 노비를 얘기하시면 돼요. 자, 매몰원가는 우리의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원가이죠. 근데 기회원가는요, 그렇죠.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포기한 다른 원가들 중에서 가치가 가장 높은 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정비와 변동비의 비교인데, 변동비는 생산량이 우측으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총원가는 증가하지만 단가는 일정하죠. 그럼 고정비는요, 생산량이 아무리 증가해도 전체 원가는 뭐다? 일정하지만 단가는 감소하는 거예요. 자, 그럼 9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단기 제품 재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옳지 않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단기 제품 재원가, 우리가 수업할 때 흔히 보고 있는 완성품, 제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품은, 자, 어떻게 구하는지 일단 그 제공품 개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제공품하고 제품하고 개념 알죠? 그래서 제공품에서 요 제품 완성품 있죠? 이걸 우리가 단기 제품 재원가라고 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그렇죠. 기초의 제공품에서 단기 총 재원가를 다하고 기말 제공품을 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자, 요 개념을 잘 이해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단기 제품 재원가는 원가의 3요소에, 자, 원가의 3요소가 누굽니까? 재료비, 노후비, 제조 경비가 되는 거죠. 이 원가의 3요소를 결국 여러분들 그냥 이걸 의미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물론 이 제공품에도 원가의 3요소가 들어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에서 말하는 원가의 3요소는 단기에 투입된 총 재원가의 원가의 3요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 기초는 더하고 기말을 빼는 거니까 요두 개도 반영을 해가지고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그쵸? 자, 다음 두 번째. 기말 원재료 가액이 기초 원재료 가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직접 재료비는 맞죠? 단기 매입 원재료비보다 커진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자,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자, 보겠습니다. 선생님 방금 보여드렸던 제공품 계정에서 잠시 이제 요 단기총 재원가에다가 약간 좀 추가했는데요. 우리 결국은 단기총 재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재경비하고 재료원비를 합치 합친 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게 지금 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를. 그럼 얘는 원재료에서 이제 구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재료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은 이것도 선생님이 공식을 암기하고 있죠. 자, 기초의 원재료 여기에서 뭐 한다?
이제 재료에 매입액을 더해야 되겠죠. 더하고 나서 이제 이 재료를 써버리면 뭐 되는 겁니까? 즉, 소비해버리면 이게 바로 재료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하고 남은 것들은요, 이제 기말 원재료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쵸? 잠시만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때, 요 재료비가 바로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보면은, 기말 원재료 가액이 기초 원재료 가액보다 작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면, 기말의 원재료가 얘보다 작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쌤이, 요거는 100원짜리 안 넣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얘가 100원이고, 매입액도 100원이면, 맞죠? 자, 재료비도 예를 들어서 100원이고, 기말 원재료도 100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차변대변 200원, 200원 합계가 일치하죠. 근데 기말 원재료가 기초 원재료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그럼 작다는 얘기는 얘가 100원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100원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90원이다. 그러면 재료비는 얼마가 되겠어요? 자, 200원의 원재료가 있었는데, 맞죠? 써버린 게 얼마길래 기말에 남아있는 게 90일까? 그렇죠. 110이었겠죠. 그래서 기말 원재료가 기초 원재료보다 작으면 작을수록 여기 있는 재료비는 어떻게 된다?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게 이 얘기예요. 기말 원재료가 기초 원재료보다 작을 경우에는요, 직접 재료비가 어떻게 된다? 더 커진다는 얘기죠. 누구보다? 매입 원재료비보다 더 커진다는 얘기죠. 이게 방금 보셨죠? 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요금액이 늘어나니까 110원이 요 매입액 100원보다 크죠? 요 매입액 100원보다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요 개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말 정품 가액이 기초 정품 가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단계의 제품 재원가는 단계 총 재원가보다 커진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방금 쌤이 했던 것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재원품 계정 있죠? 요것도 어차피 뭐다?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일치하잖아, 그쵸? 그러면은 요것도 100원을 넣으시면 돼요. 100원을. 자, 쌤 편의상 요거 좀 치우겠습니다. 괜찮죠? 좀 치울게요. 요걸 치워야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여기도 이제 얼마? 투입된 게 100원이고요. 그리고 완성된 것도 100원이고, 그쵸? 기말 재원품도 100원이라고 가정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3번은, 기말 재원품이 기초재원품보다 작을 경우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 기말이 100원보다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완성품은요, 올라가겠죠. 왜? 차변과 대변은요, 일단 얼마로? 무조건 합계가 200원, 200원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100원이 아니고, 뭐 90이던, 뭐 80이던,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만약에 90, 얘가 하락해가지고 90이라면, 즉, 기초보다 작다면, 즉, 기초는 100인데 얘는 90이라면, 당연히 합계가 200이다 되니까, 결국 제품, 완성품은 얼마? 110이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110이 되면 어때요? 단기 총 재원가보다 더 금액이 커지죠? 그게 지금 하고 있는 이 3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말이 기초보다 작다면 단계의 제품, 이 단계의 제품이 방금 보여드렸던 얘입니다. 예, 그쵸? 요 제품이 어떻게 된다고요? 단기 총 재원가보다 커졌죠? 자, 보세요. 어때요? 100원보다는 110원이 더 크죠? 커진단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그러면 1번과 2번과 3번은 다 맞는 말이니까 다음 몇 번이다? 예, 4번이 틀린 게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좀 설명하려면은요, 이게 설명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원재료비, 노후비, 경비를 구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자, 그 내용을 이제 쌤이 설명할 때그 재료비를 가지고 이제 설명한 재료비를 구하는 공식은 설명을 했죠. 방금 우리가 이제 여기 2번 문제를 풀면서 봤던 그 기초의 원재료에서 단계의 재료를 더하고 단계 매입 원재료를 더하고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를 뺐죠. 그게 이제 재료비인데
이제 여기 있는 이 미지급급여하고 뭐 미지급급여란 얘기는 이제 농업이, 즉 농업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농업이하고 경비는 여러분들 구하는 공식이 원래는 뭐 전월 성백도 하고 뭐 당월 직백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설명을 했는데 그거를 실제로 이제 설명을 해도 잘 외우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또 외운다 하더라도 또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뭐 계정을 한번 그려보아라 그러면은요 잘 그리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스킵을 하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어차피 1번과 2번과 3번은 맞잖아요. 그렇죠? 3번은 맞으니까 4번이 뭐다? 옳지 않는 설명이구나.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맨 끝에 뭐다? 커진다가 아니고 작아진다예요. 작아진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시간을 그렇게 소비하지 말라고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냥 1번, 2번, 3번이 맞는 말이니까 4번이 틀렸구나 하고 넘어갑시다. 아시겠죠? 자, 그럼 그냥 스킵하세요. 10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당기총 적용가를 구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10번 문제는 결국 뭐예요? 자, 우리가, 계정을 이제 그려가지고, 제공품 계정 그려가지고 이제 구해야 될 문제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제공품 계정을 알고 있죠. 자, 일단 문제가 물어보는 거는, 여기에 얘가 얼마냐 물어보고 있는 건데,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당기총 적용가를 구하려면요, 어떻게 구하죠? 일반적으로 얘를 구하려면은 보통 이제 뭐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비하고 직접 경비를 다 하고 제조 관제비를 다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걔들이 없으면은요, 여기 있는 제품에서 맞죠? 기말을 더한 다음에 이제 기초 제공품을 빼가지고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자료를 보니까요, 자료 보니까 이 제품이라고 하는 게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말 제품과 기초 제품도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결국 우리가 이 당기총 제공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 그렇죠. 결국은, 직접 재료비, 맞죠? 직접 노후비, 그 다음에 직접 제조 경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를 다 더해가지고 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맞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중요한 건 직접 재료비는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직접 노비하고 간접비는 나와 있어요. 왜? 직접 노비는 여기 얼마 있습니까? 120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제조 간접비가 얼마 나와 있어요? 여기에 180만 나와 있죠. 얘는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제조 경비는 없죠. 선생님 얘기했죠? 제조경비는 없으면 그냥 생략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얘는 지우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뭐만 구하면 된다? 요 직접 재료비, 얘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직접 재료비는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직접 재료비를 구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 있어요. 맞죠? 그게 누구입니까? 단기 원재료의 재고 증가액과, 그 다음에, 원재료의 매입액이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요걸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제 하나 그려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원재료라고 하는 계정을 하나 그려가지고 이제 재료비 구하는 공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원재료를 하나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아까 위에 9번 문제 풀면서 얘기했죠. 자, 우리 원재료에서 재료비 구하는 공식 뭐라고 했죠? 기초 원재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빵을 만드는 회사이다. 그러면 기초의 밀가루에서 단기 원재료 매입액, 맞죠? 매입액. 그러니까 단기에 구입한 밀가루가 또 있겠죠. 그러면 저번 연도에서 쓰고 남은 밀가루에서, 맞죠? 단기에 구입한 밀가루를 다 더하면은 우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밀가루죠. 그러면 그 밀가루를 이제 빵을 만들기 위해서 써버리면은요. 그게, 그렇죠. 재료비가 되는 거고, 쓰고 남은 게 뭐예요? 기말 원재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직접 이 재료비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누굽니까? 그렇죠. 얘가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얘입니다. 얘. 그래서 얘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원재료 매입액은 나와 있거든요. 얼마 나와 있습니까? 여기 250만 나와 있죠.
위에는 여기로 가면 돼요. 근데 기초원제라고 기말원제로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쵸? 근데 걔는 안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 이 원재료의 재고 증가액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 재고 증가액이 무슨 소리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거예요. 기초원재료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맞죠? 맞죠? 그러니까 처음에 기초에 남아있던 밀가루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기말에 가니까는 이 남아있는 재고, 그러니까 재고란 말은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창고에 남아있는 재고가 기초에 비해 가지고 20만 원만큼이 더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일단 뭡니까? 얘보다는 물음표에다가 뭡니까? 플러스 20만 원만큼이 더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쵸? 자,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은 이 물음표는 어차피 뭐예요? 우리가 상계도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아무튼 뭐다? 얘가 0이면은 얘는 20만 원이고요. 얘가 10만 원이면 얘는 10만 원에서 20을 더한 얼마? 30만 원이고요. 얘가 50만 원이면은 얘는 20만 원 더한 얼마? 70만 원이 되겠죠. 그쵸? 그럼 어차피 여기에서 요거 더해가지고 요걸 빼는 거니까 어차피 이 물음표는 퉁치면 되는 거죠. 그러면 250에서 20을 빼면은요. 제곱은 얼마이다? 230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 원재료가 10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맞죠? 얘는 얼마예요? 그럼 얘는 이제 10만 원에서 이제 20만 원을 더한 30만 원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어차피 이거 두개더 해가지고 이걸 빼더라도 어차피 10만 원은 뭐 중요한 거 아니죠? 퉁치면 되니까. 그래서 250에서 20을 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 재료비가 얼마나 되니까 230만 원이 된다 그 얘기예요. 이제 이해되겠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는 2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250에서 20을 빼면 돼요. 그러면 재료비, 노후비, 간접비를 다 더해가지고 합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400만 원에 530만 원 맞죠? 그럼 다음 몇 번?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원재료 계정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11번 문제이죠. 자, 11번 문제를 이제 풀 건데, 지금 풀고 있는 문제들이 조금 어렵죠, 그쵸? 네, 많이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2019년도 이제 마지막 시험 치렀던 87회 문제인데, 요 87회 합격률이 5년 만에 최저치로 나왔습니다. 예, 무려 21%. 그쵸? 그러니까 5년 동안 그요 시험을 치기 이전까지는 5년 동안에 거의 한 30%에서 40%까지 합격률을 나오다가 20% 초반대 합격률로 나왔으니까 이제 2019년도 마지막 시험을 치신 분들은 상당히 좀 운이 없었죠. 예, 좀 많이 많은 분들이 좀, 예, 좀 불합격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우리는 또 공부를 해서 다음 시험을 대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들고 갈 거는 들고 가시면 되고요. 그쵸? 맞죠? 모르는 거는 또 공부하시면서 갈 때까지 공부하시다가 그래도 정안 되면은요. 그런 건 버리셔야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합격률이 좀 낮은 그런 시험 문제라고 해가지고 너무 기죽지 마시고요. 맞죠? 여러분들 그냥 문제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11번 보죠. 종합원가계산의 특징으로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선생님이 이제 종합원가계산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리 개별이 있고 종합이 있죠. 자, 개별원가계산은 조선업이나 항공기 제조업, 건설업에서 많이 쓰는 건데, 자, 얘는 제품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주문 수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주문하는 사람들마다 품질, 규격, 성능이 서로 다르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그 제품의 종류가 몇 개? 두개 이상 발생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종류가 두개 이상이다 보니까는 특정 제품에만 들어가는 직접비와 여러 제품에 들어가는 간접비로 구분됩니다. 뭐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간접비를 나누어주는 이런 배분 문제가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하지만 종합은 어때요? 제품의 크기가 개별에 비해서 작았죠. 그래서 대량 생산 가능하고요. 근데 대량 생산을 하려면은 중요한 게 뭐예요? 품질과 규격 성능이 서로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의 종류는 한 개를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이 쓰더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원가가 그
한 가지 제품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니까 간접비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뭐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얘는 이제 투입되는 그 원가에 투입되는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료비하고 가공비로 구분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얘는 이제 또 정확한 단가를 구하기 위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문제가 중요했다.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문장 풀어볼게요. 자, 그럼 원가 계산의 특징. 첫째,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나누어 계산한다. 어라? 아닌데, 직접 비와 간접 비로 나누어서 원가를 계산하는 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죠? 개별원가 계산이었죠? 그러면 1번부터 그냥 바로 답이 나오네요. 맞죠? 그래서 1번이, 잠시만. 옳은 거선이네. 미안해요. 쌤, 왜 그랬지? 자, 그럼 1번 틀렸죠?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내용이죠. 미안해요. 네. 제가 옳지 않은 건줄 알았어요. 옳은 것은이죠, 그쵸? 그렇죠?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자. 자, 아시겠죠? 그러면 직접 비와 간접 비를 나누는 것은 개별원가 계산이니까, 자, 1번은, 틀렸죠. 자, 2번.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 대량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그래서 다음 몇 번? 2번이 되겠죠. 그쵸? 자, 고객의 주문. 이게 주문이 키워드죠. 주문 그럼 뭐라고요? 개별원가 계산이에요. 4번은 왜 틀렸어요? 제조 간접비는 원가 대상에 직접 추정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는 좋거든요. 그래서 배부 기준을 정하여 배부율을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제조 간접비가 이제 계산된다는 것은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2번. 자, 단계 배분법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부문별 원가 계산 기억나시죠? 뭐가 있습니까? 첫째, 직접 배분법. 둘째, 상호 배분법. 셋째, 단계 배분법. 자, 직접 배분법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예요? 완전 무시죠? 상호는요, 완전 고려. 단계는요, 일부 고려한다. 그리고 배부 순서를 정한다. 자, 그러면 다음 몇 번입니까? 자, 1번. 최초 배부되는 부분의 경우에는 자신을 제외한 뭡니까? 다른 모든 부분에 배부가 된다. 자, 이건 우리가 계산 문제를 열심히 풀어보시면 아는 내용이죠? 맞는 말이고요. 2번. 배부 순서. 그렇죠. 이 순서가 키워드죠.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다른 보조 부분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방법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순서에 따라서 배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틀린 것은 몇 번이다? 4번이죠. 자, 4번이 틀린 이유는 뭐예요? 보조부분끼리 도와주는 용역 수한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일부만 고려하는 거죠. 완전히 고려하는 건 누굽니까? 상호 배부법이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문제입니다. 틀린 지문입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뭐 이런 거면 쉽죠? 요거는 계산 문제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면은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원가회계 선생님 강의에 찾아가 가지고 예, 그 보험별 원가 계산 한번 들어보세요. 네, 13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상환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원칙적으로 상환계산서는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자, 2번. 자, 일정한 경우에는 공급 시기 전이라도 발급할 수가 있답니다. 자, 선생님 미리 적어놨는데요. 이걸 뭐라고 한다? 선발급이라고 해요, 선발급. 자, 선발급 가능합니까? 원칙, 불가능해요.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상환계산서를 미리 발급하는 거는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뭐, 원칙이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기 때문에 2번도 옳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 선발급이 안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을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하고 거래하는 기업이 갑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면 갑에 위치해 있는 기업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 돈 나중에 주고, 물건 나중에 갈 테니까, 상환계산서를 먼저 발급을 해달라 그런 얘기죠. 맞죠?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갑이 나한테 갑질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갑이라는 기업이 나의 VIP이기 때문에, 걔가 시킨 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다? 돈도 안 받고 물건도 안 주었는데 세원계산서를 미리 발행하게 되면은 결국 뭐예요? 걔가 나중에 돈을 늦게 주면은요. 우리 돈 가지고 일단 먼저 며칠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거는 뭡니까? 순수하게
갑질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선발급은 우리나라의 세법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예외적으로가 바로 뭐예요? 이거죠. 일정한 경우죠. 그래서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정한 경우, 즉뭐 예외적으로 선발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뭐 흔히 이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대가를 받기 전에 선발급을 하고 그 대가를 7일 안에만, 그러니까 발급하고 나서 7일 안에만 우리가 어떻게 한다? 대금을 받게 되면은요, 선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뭐그 외에도 뭐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지만 선발급이 그냥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3번. 3번은 월합계 수용장서. 여러분 이거 알고 있죠? 일괄 수용장서였죠? 예외적으로 재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그 달에 언제까지? 다음 달 언제까지였죠? 10일까지였죠. 그래서 이게 틀렸죠. 그래서 답몇 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한 달에 두건 이상 거래하는 거래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뭐 단골 고객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골로 이제 찾아오시는 기업이 있는데 그 거래처가 우리한테 뭐두건 이상 한 달에 사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걔한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야, 어차피 너 우리 회사의 단골이니까 그냥 너 어차피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올 거니까 수용장소를 어떻게 하자. 매일매일 끊어주니까 내 입장에서도 좀 짜증이 나고 너의 입장에서도 뭐다 조금 짜증이 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 한 달치를 다 몰아가지고, 그쵸? 그 달에 말일자를 작성 연월 일로 해서, 맞죠? 걔를 한 장으로 발급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준다고 했어요? 그쵸? 그 달에 말일자로 작성은 하되,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만 주면 됩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14일이 아니고 10일까지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옳지 않아요. 자, 4번.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의무죠. 오케이. 자, 법인사업자는요, 전자수령기한서 발행 안 하고 종이수령기한서 발행하게 되면은 무조건 가산세, 벌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일이 아니고 10일이에요. 자, 이제 14번.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 권할 세무서장은 조기 환급 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며칠 이내에 환급해야 되느냐? 자, 우리 여러분들 그 뭐냐, 조기 환급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 드리면은, 자,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요걸 조금 얘기해야 되겠다. 그쵸? 자, 우리 1급 범위에서는요, 전산회계 1급 범위에서는, 자, 여기까지만 기억합시다. 자, 일반 환급은 여러분들, 자, 원칙. 예정 신고 시에는 환급이 돼야 안 돼요. 자, 예정 신고는 환급이 안 됩니다. 맞죠? 그래서 언제만 됩니까? 예, 확정 신고 시에 환급이 되죠. 근데 이 확정 신고 시에 환급이 되는데, 자, 확정 신고 시에 환급할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신고 기한일로부터, 맞죠? 며칠? 플러스, 그렇죠. 30일 걸린다고 했죠? 그래서 그냥 일반 환급은요, 그냥 뭐다? 예, 30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1기 확정이 1기 확정이면 6월 말에 끝나죠. 그럼 언제가 신고예요? 다음 달 7월 25일까지 신고하죠. 그러면 7월 25일까지가 신고 기한 1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신고 기한 1로부터 뭐다? 신고를 하게 되면은요. 확인해보고 줄게. 그런 얘기죠. 맞죠? 그래서 뭡니까? 확인해보고 준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뭐 확인하는 기간이 30이다. 뭐 그런 얘기했죠. 그래서 30일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있잖아요. 조기 환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조기 환급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수출업자. 그 수출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원칙 예정 신고는 원래 환급이 안 되죠. 근데 수출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예정 신고 때 환급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설비자산 맞죠? 설비자산. 그 설비자산을 구입하게 되면은요, 또 환급이 됩니다. 그래서 예정 신고 때 환급이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조기 환급이라고 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신고 기한일부터 맞죠? 플러스 며칠
30을 반 잘라요. 며칠? 15일 이내에 환불됩니다. 그대는 15일을 요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기환급이 되는 경우에는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냥 우리는 전산에게 1급이니까, 자, 두 가지만 딱 기억합시다. 하나는 뭐, 영세율 적용 사업자. 자, 두 번째는요, 설비 자산 구입 시. 설비 자산은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형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왜 조기환급 해주는가 하면은,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이제 외화를 벌어들이는 사업자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가지고, 맞죠? 조기환급을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설비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가 하면은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기계라든지 뭐 비품이라든지 이런 걸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계가 노후가 되면은요 기계를 또 하나 사야 되겠죠. 근데 기계라고 하는 것은 좀 금액대가 크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금액대가 크니까 매입세액도 크겠죠. 그러면 이 매입세액을 어떻게 해요? 공제를 확정 신고 때 받는 것보다는요 예정 신고 때 뭐보다 조금 땡겨가지고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사업자의 어떤 그런 자금 부담이 조금 완화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주로 이제 기업의 자금 부담을 조금 이제 덜어주기 위해서 있잖아요. 예외적으로 이제 예정 신고라도 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환급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걸 이제 조기 환급이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조기 환급은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환급은요, 자, 며칠 30일, 조기 환급은 15일. 그래서 요두 개만 꼭 키워드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14번의 문제는 답이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에 관한 세무서장은 조기 환급 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며칠 이내? 15일 이내. 아시겠죠? 환급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됐습니까? 15번입니다. 15번. 과연 이 문제를, 그쵸? 학생들이 풀수 있었을까? 물론 뭐풀수 있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쵸? 근데 이제 이게 대손세 공제에 대한 내용인데, 뭐 실제로 이제 대손세 공제에 대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1급 범위가 솔직히 아니에요. 그래서 1급에서 얘들을 갖다가 뭐 설명하는 강사도 있겠지만은, 보통 뭐, 잘 설명 안 하거든요. 이 대손세액 공제는 전산 세무 2급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출제 위원이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아, 이게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 이것도 어떻게 한다? 버리십시오. 아시겠죠? 자, 일단 풀이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초는 2018년도 이제 11월 20일 날 중국부에게 기계를 1,100만 원 보가스 포함이죠. 그럼 보가스가 이제 100만 원이라는 얘기죠? 100만 원. 그럼 이제 100만 원만큼을 어떻게 했다? 공급하고 팔고 어음을 교부하였답니다. 자, 이때 어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어음이 이제 중요하니까 여기에 별표 치세요. 근데 2019년도 2월 10일 날에 중국에 부도가 났답니다. 오케이. 2월 10일 날에다가 이제 부도가 났어요. 은행으로부터 어떻게 했다? 예, 부도 확인을 받았습니다. 자, 중부의 재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없고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가세 신고 시기와 공제 대상 대손세액으로서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이제 무슨 소린가 하면은, 자, 우리가요, 기계를 팔았죠. 팔고 나서 이제 어음을 받았는데, 이 어음이 부도가 났다는 얘기는요, 돈을 떼었다는 얘기예요. 맞죠? 근데 실제로 돈을 떼이게 되면은요, 떼이게 되면은, 떼인 그날에 이제 뭡니까? 떼인 그날이 이제 부도일이 되는 건데, 우리 세법은요, 떼인 날을, 대손이 발생한 날이라고 하지 않고, 떼인 날로부터, 즉, 어음이 부도가 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 지나야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여기 답안지 나와 있는데, 자, 수표와 어음은요, 자, 꼭 기억하세요. 부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 경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외우셔야 돼요. 이걸 경과한 뭡니까? 날이 속하는 확정 신고예요. 절대로 예정 신고 안 돼요. 확정 신고의 기간의 매출 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확정 신고 때만 얘는 이제 세액 공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뭐다? 1번과 3번은 답이 안 되겠죠. 왜? 얘는 예정이라 되어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1번과 3번은 제껴야 돼요.
그럼 다몇 번? 2번 아니면은 4번이 되겠죠. 맞죠? 그럼 다음 몇 번? 4번이죠. 왜 4번일까요? 여기에 부가세 포함되어 있죠. 이 부가세가 100만 원이거든요. 맞죠? 그럼 100만 원이니까 110만 원 아니겠지.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정확하게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이 어음이 6월 11일에 부동을 났다면요, 6개월 지나야만 이제 대원수의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자, 6개월 한번 더 해봅시다. 그럼 뭐예요? 3, 4, 5, 6, 7, 8, 8월 달이네. 그러니까 8월 10일쯤 돼야만 뭐예요? 6개월이 지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8월 달은 여러분들 언제예요? 2기잖아요. 그래서 2기니까 여러분들 4번에 2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8월 달은 2기 예정인데 중요한 거는 대원세액공제는 예정신고시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정신고시에 되기 때문에 확정신고, 2기 확정신고가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럼 물어볼 거예요. 쌤, 아니 우리가 물건을 팔고 나서 이제 돈을 떼게 되면은요, 그거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자, 잘 들어요. 자, 원칙. 혹시 예전에 여러분들 그 자고 소송 중에서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않는 것. 여기 왜세 가지 장대하가 있었죠? 장이 뭐였어요? 판매, 장려금, 대는요? 대손금, 맞죠? 하는요? 하자분임금이었죠? 맞죠? 자, 그래서 원래 대손금은요, 자, 세액공제가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맞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물건을 팔았어요, 1,100에. 1,100에 팔았는데 돈을 떼었어요. 그러면 돈을 떼이더라도 뭐다? 부가세는 내돈 가지고라도 내야 되는 겁니다. 그쵸? 왜 그런가 하면, 걔가 나한테 물건을 사갈 때, 걔가 나한테 얘기했겠죠. 야, 1,100만 원 나중에 줄게. 미안해. 나중에 줄게. 그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나는 뭐예요? 이 기계를 팔았으니까, 아무튼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100만 원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신고를 할때 어떻게 한다? 이 100만 원을 내돈 가지고 일단 먼저 내야 돼요. 그러면 내돈 가지고 일단 먼저 내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걔한테 나중에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망했거든요. 그럼 어때요? 내 돈이 나간 거고, 걔한테 돈은 못 받은 거죠. 그럼 나는 억울하죠. 억울하죠. 근데 국가는 어떻게 한다? 야, 누가 외상으로 팔았냐? 누가 어음으로 받으랬냐? 국가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과세관청은요, 우리가 돈을 떼이는지, 맞죠? 뭐 부도가 났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뭐 100만 원 내라. 그냥 100만 원 내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원칙은 뭐다? 이 돈을 떼어가지고 받지 못하는 매출세액 100만 원은요, 대손세액공제가 원래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쌤이 과표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이건 네 사정이다. 맞죠? 돈 떼인 건네 사정이다. 맞죠? 그래서 얘는 뭐다?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이제 너무나 뭡니까? 이제 예의적으로 우울하니까, 우울하니까, 야, 공제해 주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대손세액공제라고 하는 제도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무나 주는 건 아니고요. 그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아시겠죠?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들은요, 여러분들이 세무에 가서 배우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수표와 어음입니다. 그럼 수표와 어음은요, 부도가 나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 6개월이 지나야만 대손으로 확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대손으로 확정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한다?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그 과세기간에 확정 신고 때 신고해가지고 요 100만 원만큼의 매출세액을 못 내겠습니다. 못 내겠습니다라고 이제 일러받침 되는 거예요. 그때 작성하는 서류가 대손세액공제 신고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걔를 제출하면은요, 이제 여러분들은 100만 원만큼 어떻게 한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87회 문제 다 풀었죠. 자, 실무와 이론 둘다 어려웠죠. 네, 합격률을 거의 뭐 초토화 시켜버렸던 그런 회차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87회는 조금 전략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내용들이 많다고 해가지고요, 너무 뭐 우울해하지 마시고 내가 아는 내용에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87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